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숭아쌤과 꼭 필요한 문법을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자, 가정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건데, 가정법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평소에 많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가정법에서 힘들어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요인을 없애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가정법이 뭐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가정법은 거짓 가짜에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가정법은 거짓으로 가정을 해보자, 우리. 그치?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칭을 하고요.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조건문을 배워볼 거예요. 조건문은 말 그대로 조건이 붙은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뭐뭐 하면이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문법 책에서는 가정법 현재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쌤은 가정법이라는 거는 의미상으로는 거짓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문, 조건법, 조건법 혹은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문으로 봅시다, 오늘도. If you study hard. 자, 무슨 뜻이야? 만약 너가 공부하면 열심히, I will give you a present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가 만약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할 것이다, 줄 것이다. 너에게 선물을. 자, 그럼 너가 공부 열심히 하면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거는 조건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조건에 한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는 줄 것이다. 선물을.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문은 어렵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가정법이 거짓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살짝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을 한번 봅시다. 현재 사실을 가정을 하고 싶다 할때 가정법 과거를 써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가정법 과거는 과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제가 과거가 아니거든요.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그래서 나는, 쌤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그래서 과거라는 이 용어를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현재 사실의 반대.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려면 가정법 과거를 써요. 거짓으로 정하다. 그치? 거짓으로 정해야 돼. 지금 현재 사실. 자, 그러면 If I were you, I would study harder 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If I were you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정을 하는 건데, 거짓으로 정하는 건데, 만약 내가 너라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f I were you, 나는 would study 공부를 할 텐데 더 열심히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퀘션이 나와야 돼요. 어떤 곳에서 나와야 되냐? 선생님, 왜 월이 들어가나요? I잖아요. I라는 주어는 1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 am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과거형으로 쓴다고 쳐요. 그러면 was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I was you, I am you, if I am you라고 왜말못 하나요? 현재 시제고, 현재고,
아인데 왜 월이 나오냐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이 법칙의 원리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가정법이라는 거는 거짓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라면 이라는 단순한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문과 비슷한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내가 너라면처럼 뭐뭐라면이라는 걸 붙여서 비슷하게 조건문과 가정법이 이루어지지만 영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요. 그리고 이 뉘앙스는 너무 달라요. 조건문과 가정법의 뉘앙스는 왜냐면 중요한 사실은 현재 사실에 반대여야 된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어. 그치?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너가 될 수가 없어. 다시 태어나도 안 되겠네. 정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너라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거짓으로 정하다. 그래서 뭘 하냐면 문법 형식을 파괴해야 돼. 문법 형식을 파괴해서 이게 거짓으로 정한 말도 안 되는 사실이다 라는 뉘앙스를 문장에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파괴하냐면 if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바로 비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과거가 나와요. 기본적인 원칙은 동사의 과거예요. 근데 비동사일 때는 were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내가 너라면이라고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 I am you라는 비동사가 나와줘야 되는 곳인데 가정법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과정법이기 때문에 if I were이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I were you 이렇게 해서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드나 슈드 같은 친구들이 나와요. 아니면 쿠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if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가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는 쩌리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가 앞에 나와주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study harder. 나는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would의 뜻은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으로 쓰여요. 할 텐데. 그쵸? 가정법 과거에서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if I were you처럼 과거가 아닌 현재 사실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를 써서 형식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여기서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사실은 여기에 과거가 존재하고 여기에 현재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 거짓으로 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앞에는 과거형, 뒤에는 현재형, 동사의 원형을 기억하면 돼요. 과거가 나왔어. 과거 완료가 나왔어. 그러면은 과거 완료니까 그럼 과거부터 더덜 과거까지 과거 완료 알잖아요. 그렇죠? 과거부터 덜 과거까지를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그 시제인가요? 라고 하면 이것도 아니야. 뭐냐면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과정법 현재고 이건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이거는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라고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죠. 도대체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붙였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용법이 아니에요. 용어가 아니라 이건 과거 사실에 반대다라는 걸더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예문으로 볼까요?
자, 이 예문을 한번 해볼게. 같은 맥락에서 If I had studied harder예요. 그러면 studied harder는 뭐죠? had studied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과거 완료인지 알겠죠? had 플러스 pp가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했다면이 돼요. 했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나는 뭐뭐 할 텐데. 근데 여기는 have passage거든요. 현재 완료. 그래서 나는 have, w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have가 나와야 돼. had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했을 텐데. 패스했을 텐데가 되는 거예요. 패스했을 텐데 어디에서? The exam. 시험에서 패스했을 텐데. 자, 그러면 이 형식은 어떻게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인 head 플러스 pp가 나오죠. head 플러스 pp. 우리 CJ에서 배웠어요. CJ 파트. 헷갈리면 과거 완료가 헷갈린다 하면 시제 파트 참고해 주세요. 시제 완전 정보 강의. 자, 그러면 if 주어 head pp 과거 완료 그다음에 다시 주어. 그치? 주어. 그다음에 조동사 과거. 조동사의 과거. 그래서 예를 들어 would, should, could 비슷하죠? 위에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달라요. 뭐냐면 현재 완료예요. have pp가 나와요. 여기도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인데 have pp가 나오는 이유는 have는 조동사 과거 조동사 뒤에 쓰이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had가 아니라 have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면, 주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둘다 과거예요. 둘다 과거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야. 이 친구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거짓으로 정하는 것이고,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죠? 조건문,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조건문은 어떻게 해석됐어? 뭐뭐 하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운 문장이 뭐였냐면, if you study harder, I will give you a present. 자, if you study harder, I'll give you a present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만약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면 줄 거야. 그래서 현재 시제가 쓰이죠? 현재 시제가 쓰여요. 현재 시제. 그래서 단순하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조건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부모님이 이렇게 조건을 걸잖아. 공부에. 자,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가정법 과거는 뭐뭐 라면이야. 라면 먹고 싶네. 지금 쌤이 다이어트 중인데 라면이 많이 먹고 싶네요. 가정법 과거는 뭐뭐 라면인데,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여러분은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틈새 라면이 먹고 싶어요, 지금. 지금 나도 못 먹는 거잖아.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현재 시제,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럼 얘는 현재 시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라는 말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거. 예문을 보면 If I were you, I would study harder. 내가 너라면
현재 사실의 반대죠? 나는 너가 아니잖아.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 현재 사실의 반대. I would study harder. 그래서 were이라는 과거가 들어가요. 과거. 그래서 과거 시제. 그래서 과거 가정법 과거였죠? 그래서 문법에 그걸 파괴를 시켰죠. 우드도 조동사에 과거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동사 원형.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였냐면 if I had studied harder, I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이라는 예문이었고,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과거 사실의 반대다. 그래서 가정법에 과거 완료라고 하지만, 이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에, had PP, 그쵸? had PP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have PP.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그래서 have가 나와요. had가 아니라. 자,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이다. 그래서 조건문,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해 놓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손노트로 해 보시고요. 자기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연습해 보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